구도심의 어두운 골목길이 성범죄 원인으로 지목되자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새롭게 단장하는 셉테드라는 도시재생기법입니다. 설달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덕포동 재개발 구역. 지난 2010년 어두운 골목과 빈집을 무대로 이른바 김길태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사건 이후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 주변 대학과 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골목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셉테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벽은 화사한 옷을 입었고 버려진 집은 주민 사랑방이자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환경 장비를 나름대로 소담하게 하다가 또 지역 사회에 있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또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그 동네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되살려보자. 서울시 역시 어두운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셉테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골목길 한쪽. 선명하게 보이는 노란색 간판이 CCTV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LED 조명으로 SOS를 표시해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곳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되기 어려운 좁은 주차장에는 경보음까지 낼 수 있는 날렵한 몸체에 방범용 LED 등이 설치됐습니다. 또 버려진 낡은 건물과 후미진 장소를 예술 공간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활용도를 높여 사람들이 자주 오가게 해 우범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전문가분들하고 그 디자이너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유발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처럼 디자인을 활용한 장치들은 실제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산에 셉테드를 시행하는 동네 16곳에서 발생한 범죄는 33건으로 2013년 97건보다 65% 감소했습니다. 또 서울의 한 동네는 셉테드 시행 후 1년 반 동안 절도가 12% 줄었고 성범죄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사한 색과 첨단 기술로 변신한 도심 골목길.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구도심의 경관이 깔끔해지는 도시 재생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